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문학 평론 하나 하겠습니다. 재생 목록에 가시면 서구 문학 대가들의 강의를 벌써 30개 정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보들레르의 10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문학가가 하는 평론과 철학자가 하는 평론은 조금 다르겠죠. 보들레르. 얘도는 이미 미학 강의에서 아감벤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미 보들레르를 조금 다룬 적이 있는데 따로 다루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가끔 시도 한 번씩 읽어드리고 불어로 번역해가면서 그 다음에 또 그의 산문집 파리의 우울, 아 정말 위대한 작품이죠. 그런 것들도 우리의 삶과 연결하여 한 번씩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악의 꽃을 잡고 이틀 동안 책을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 그렇게 정말 깊이가 있고 다양한 주제들이 모여서 존재의 10년을 건드리고 우주적 힘을 느끼게 하는 아 정말 위대한 시인이더라 보들레르. 1821년도에 파리에 태어나서 67년도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죠. 46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파리에서 태어나서 파리에서 죽었으니까 일평생을 파리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물론 여행을 했겠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삶의 체험을 했겠지만 보들레르는 파리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인이자 문학가죠. 그죠? 보들레르가 대가인 거는 그 당시에 낭만주의를 통하여 자연과 세계와 인간의 정신의 조화와 일치를 이야기했잖아. 그죠? 특히 뭐 독일의 노발리스라든지 헬델린, 그 다음에 슐레겔 형제, 대가들이 엄청 많았죠, 독일에. 이 보들레르가 현대사회에 17,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발달한 도시문화, 그 다음에 산업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시간성의 변화, 이게 존재론의 변화야. 거기에서 인간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에서 삶의 심층을 드러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산업혁명의 압박적 시간으로부터 자유의 시간을 체험할 수 있을까? 다양한 고민이 있었겠죠. 그죠? 뭐 이것만 있었겠어. 그래서 그의 정말 위대한 시집이죠. 57년도에 출간된 레프레그 디말, 악의 꽃. 이미 제목에서 10년을 느낄 수 있어요. 낭만주의에서 상징주의의 세계를 열었지만은 중요한 건 인간 내면의 심층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독일의 낭만주의는 물론 어떤 그 인간의 악에 대한 내면도 그리지만은 보들레르와 같이 현대문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에서 인간의 무의식적인 심령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라고. 실제로 보들레르는 삶에서
어떤 술이나 마약 또 어떤 성적주의 상스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락강적으로 보면은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예술가가 경험할 수 있는 극점까지 갔다. 그래서 죽음 충동을 경험하는 그런 예술가가 아닐까. 상징계의 질서에서 극점까지 가서 그죠. 죽음 충동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존재의 지평선의 어두운 곳에서 다시 올라오는 빛.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도는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10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도는 이 강좌를 또 리샤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대가가 있어요. 시평론가인데요. 그 시와 깊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들레르에 대한 어떤 평론이 또 있어요. 그것도 읽었어요, 저는. 그것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읽으면서, 이, 보들레르의 시의 세계에 어떤 그 존재론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예도가 통찰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악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무의식의 내면의 깊이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우주적 생명과 연결돼. 아, 이게 독특하더라.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도시의 어떤 문화가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동경과 결합되면서 우주론적인 어떤 생명. 그래서 검은 태양과 같은 바다의 깊은 심연 그런 것들이 곳곳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심연 하면은 뭐예요? 불어로 아빗문, 구프허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영어는 어비스죠. 독일은 아프그룬트. 니체가 선악의 저편 146절에서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괴물의 심년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심년도 그 보는 자를 역으로 바라보게 된다. 니체의 심년이죠. 문화 무의식이야. 이런 괴물들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게 보들레르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인간의 어두운, 그 도스토옙스키도 보였어. 그런데 그 어두운 심년에 나타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프로이트와 락강의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다 포괄하는. 그 인간의 내면의 어두운 어떤 충동, 쾌락,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그전에는 인간이 오히려 시간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살지 않았어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노동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이런 것들은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에도 나타나. 맞추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고, 그때부터 분 개념도 생기고, 시간 개념이 생긴 거야. 시간에 의하여 인간의 몸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기계적인 어떤 삶이 시작된 거죠.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시간에 의한 압박이 시작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자유를 느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보들레르가 살았던 프랑스 파리에는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갖고 온 어떤 부작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창녀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사기꾼들, 돈이 없이 노동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삶들은 밤이 되면은 잠자느라고 사람이 없겠죠. 아니면 술에 취하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황량한 거리에 바람이 불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고독, 도시 문명이 갖고 온 생명력의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악약꽃뿐만 아니라 파리의 우울에서도 나타나. 그런데 그 모든 거리들이 어떻게 보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 보들레르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죠. 자기의 연인보다 더 사랑했는데, 몇 명의 사랑한 여성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살고, 어떻게 보면 꽃에 비유할 수 있는 존재론적으로 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창녀라든지,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 산업사회가 갖고 오는 어떤 고통이나 슬픔, 권태, 또한 노동시간이 끝나서 얻는 그 휴식조차도 시간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환고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들레르는 그런 것들을 봤겠죠. 그죠? 자기도 그런 것들을 느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의 꽃에 나오는 꽃의 스퐁덩스, 교감이라고 하는 그 작품들은 그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인공적인 것, 도시 문명, 거기와 경계를 이루는 자연적인 것에 대한 어떤 예찬을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자연적인 것들을 동경하고, 또한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어떤 낙원을, 잃어버린 낙원을 생각하기만 하는 게 아니야, 보들레르는. 그러면 비현실주의자. 그게 아니라 그 문명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죽음과 같이 어두운 그런 삭막함 속에서 새로운 삶의 충동과 생명력을 인공적인 것 안에서도 또 찾는 거야. 이게 보들레르의 매력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주는 다양한 어떤 것들을 보들레르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이 문화와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경계에서 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의 어떤 깊은 심연을 보여주는 그런 시인. 그러니까 10년의 특징은 어둠이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특히 비테와 쉘링의 철학을
차이와 생성이 없는 어떤 획일성의 죽은 철학이라고 비판하잖아. 변증법이 불가능한. 그러면서 해결의 심년은 세계의 밤이야. 세계의 밤과 같이 어두운 곳에서는 어떤 차이와 생성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모든 소들은 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비판하지. 당연히 심년에는 차이와 생성이 없어. 그런데 오히려 니체적 심년에 더 가까워. 아, 대단하죠, 그죠? 보들레르는 그 문화가 주는, 현대 문화가 주는 다양한 사물들 안에서 어떤 또 다른 괴물을 보는데, 이 괴물은 또한 물리쳐야 될 괴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다양한 방식의 주제를 시로 쓰고 산문으로 표현했던 게 보들레르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레 파하티 아우티피시엘 인공낙원이라고 60년대 나온 작품이죠. 그러니까 르스플린 드 파리, 파리의 우울은 죽고 나서, 그러니까 67년도에 세상을 떠나니 69년도인가에 나온 게 파리의 우울이에요. 아, 이것도 정말 엄청난 주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는 시든 산문이든, 모든 곳에서 이 현대 문명이 주는 어떤 도시의 분위기나 풍경들을 자연적인 것하고 뒤섞어서 거기에서 인간의 정신성, 시인의 상상력이죠. 그것이 어디로까지 나갈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의 충동을 결코 피하지 않았다. 그 10년에는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환각제를 마시거나 환각제를 맞고 나서 그 상태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낙원, 이 낙원은 잃어버린 낙원이에요. 서구에서 낙원은 당연히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이 없었어. 맞죠, 그죠? 발가벗어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의식보다는 인류 문화의 무의식의 세계였던 겁니다. 신화의 세계죠. 거기에는 어떤 차이도 없고 어떤 선악의 구분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죽음의 경지. 어떻게 보면 락강적으로 죽음 충동을 통해 주의 상스의 극점에 도달할 수 선악의 저편의 세계는 미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보들레르의 10년에서도 어떤 이런 다양한 인간의 어떤 충동들이 나타나지만 거기에는 상승과 하강의 운동이 있어. 보들레르의 작품에는 어디에서나 사물을 바라보는 깊은 직관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뭐 시인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거죠. 그죠? 표현되어 있는데 그 10년 안에서는 보들레르의 상상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그런데 거기에는 앵피니, 무한을 향한 상승이 숨어 있어. 이게 독특하게도 리샤르가 그 시와 깊이라는 자기 작품에서
보들레르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보들레르가 또 미국의 문학가였던 에드가 앨런 포의 작품들을 또 번역하고 논평했죠. 앨런 포와는 완전히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에드가 앨런 포는 이 세계의 신비와 신년을 거기에는 언제나 보석이 숨어 있어. 이 보들레르한테서도 보석은 매우 중요하고 보석이 숨어 있는데 그 보석을 찾아 나가는 황금도 돼요. 응? 황금을 찾아 나가는 어떤 그 과정을 탐정을 통하여 밝혀내잖아, 그죠? 탐정 소설이 많아. 에드가 앨런 포의 작품. 그러니까 추리를 하고 어떤 연역과 귀납법을 사용한다는 것 말이야. 이성의 작동이 중요해. 그래서 앨런 포는 그 비밀과 신비를 이성을 갖고, 이성의 추리를 갖고 풀어내. 앨런 포를 그렇게 좋아했던 보들레르였지만, 보들레르는 이 뇌종이라고 하는, 혜종이라고 하는 이 이성에 결코 굴복하지. 그래서 여도가 정말 높이 평가. 정말 시뿐만 아니라 산문에서도 곳곳에서 이 무의식에 대한 어떤 충동을 프로이트나 락강 못지않게 표현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야. 물론 뭐 프로이트도 이 무의식은 이미 예술가들과 문학가들과 철학자들이 이미 고대로부터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무의식의 심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바로. 그래서 이 무한으로의 상승은 여성이 중요해. 그러니까 보들레르의 시에서 이 당연히 여성이 빠지면 안 돼. 여성의 육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아름다움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쾌락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무한을 향한 상승인 거야. 당연히 이런 사고는 바따유나 블랑쇼나 다 영향을 미쳤겠죠. 하이데거의 빛의 존재론 안에서 어두움을 발견하고 바깥의 사유를 이야기한 게 블랑쇼고 그 바깥은 언제나 무의식의 어둠을 함께 갖고 있는 거야. 아, 악의 꽃 정말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으로 상승하려고 할 때는 그건 우주적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적 생명이 보들레르한테서는 그냥 어떤 빛으로 바로 가면 매력이 없어. 그게 아니라 인간과 이 우주의 어두운 깊은 심층으로 내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바다가 상당히 많이 나와. 바다의 지평선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서 다시 위로 상승할 때에 나타나는 아니면 태양으로까지 올라가거나 밤에 달을 향하여 상승하는 이런 상징들이 많이 나타나. 이 상승할 때 여성은 어떻게 보면 그 육체를 통하여 무한으로 나아가게 하는 삶의 역동이야. 그래서 보들레르의 작품은 그 자체로 악이 악이 아니야. 악은 인간의 무의식과 같이, 무의식적 충동과 같이, 아니면 우주적 생명과 연결된 존재론 쪽으로 그런 어떤
엄청난 힘과 같은 거.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에서 악의 개념을 갖고는 이 악의 꽃을 이야기할 수 없어. 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 토대와 같은 거. 인간의 심년인 거예요. 인간의 심년은 곧 우주적 심년. 왜? 인간과 세계는 마음을 통해, 정신을 통하여 함께 연결되어 있잖아. 그 연결은 보들레르한테서는 어두움과 암흑과 같이 어떤 차이도 보여주지 않는, 인간 자신의 의식의 영역을 벗어나요. 그래서 그 심층 깊은 곳에까지도 미친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심년에는 황금이 숨어 있어. 보석도 숨어 있어.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이는 곳에 있지 않아. 금도 그래. 그러니까 금을 캘때 사람들이 뭐야? 금을 캐는 사람들이 어디에 금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캐야 되는 거잖아. 그죠? 보석도 그런 거야. 존재론적인 심년에 숨어 있는 거야. 인간의 삶 역시도 도시 문명이 주는 그 우울함은 뭐예요? 그 자체로 파리의 거리에서 느껴지는 창문이나 황량한 거리나 그 다음에 다양한 풍경과 장면들, 인간들 역시도 노동의 시간에 억압당해서 어떤 표정도 짓지 않는, 마치 인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그게 파리의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코 좋다고 볼수 없어요. 나쁜 것, 최악의 상태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하지 않으면, 이 취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보들레르한테서.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현실을, 현실의 심년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니체적으로는 괴물을 보기 위해서는 취해야 돼. 술을 먹든 환각제를 마시든 아니면 시를 쓰든 취하지 않고는 내면을 볼 수가 없어. 거기에는 선과 악의 명백한 구분이 없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보들레르의 악의 개념, 이 말, 악은 다른 게 아니라 선과 악의 저편에 있는 모든 걸 포괄하는 거야. 그 악은 그 안에서 빛을 보여주는 악이고, 보석이 숨어 있는 악이고, 심년의 특징은 바닥이 없다는 거잖아. 독일어로도 아프그룬트. 어떤 차이도 구별할 수 없는 어둠이 심년의 뜻이잖아. 거기에서 보들레르의 상상력은 이 우주의 다양한 존재자들, 달과 해와 아니면 허공과 바다와 바다의 먼 지평선과 나무와 산과 들, 이런 것들을 존재론적 향기를 통하여 연결시켜. 이 향기는요, 상당히 중요해. 아, 예도는 참 이러한 어둠이 주는
어떤 심년 때문에 보들레르는 교감을 썼다라고 여도는 확신하고, 이 교감을 보면은 그 시에서는 자연의 정원을 예찬하거든. 그런데 그 정원은 언제나 향기와, 향기는 뭐를 통하여 퍼져나? 냄새죠. 냄새와 소리와 색깔로 구성된, 이건 다 뭐예요? 인간이 자연과 만날 때 느낄 수 있는, 그 이성이 아니야. 에드가 앨런 포의 이성을 거부하고, 신체 자체가 느낄 수 있는 직관을 소중히 얘기한 거야. 직관적으로 자연과 만나서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생명력. 여러분, 냄새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향기는 보들레르의 심층에서, 심년에서 올라오는 어떤 무한을 향한 상승이에요. 자연도 무한이에요. 파리의 거리도 무한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적 생명도 무한이에요. 그 무한에 여성의 육체가, 여성의 아름다움, 이 여성도 어떤 신화적 인물이야.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보들레르는 현대 문명이 주는 그런 사물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들이 자기를 가꾸기 위하여 꾸미는 어떤 장신구라든지, 아니면 보석이라든지, 또 화려한 어떤 옷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 심지어 머리를 따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핀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 심지어는 이런 것들 안에서 패티시적인 어떤 느낌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시들이 뭐. 그러니까 현대 문화가 주는 인공적인 것들을 결코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잃어버린 낙원을 인공적인 낙원과 연결하면서, 그 잃어버린 낙원도 뭐예요? 10년에 있는 것, 시간성으로는 이미 현재 없는 것. 그러나 이 잃어버린 낙원은 보들레르의 상상력 안에서 언제나 현재의 인공낙원과 결합되고 있다. 그게 무한을 향한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한은 신적인 것도 될 수가 있어. 아니면 광활한 대지가 될 수도 있고, 우주의 어떤 넓게 퍼져 있는 그런 것. 그 상승이 왜 중요한지 알아?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미 파스칼이 팡세에서도 이야기했어.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를 통하여, 이 근대가 시작하잖아. 그죠? 현대인들은 이 우주의 어떤 다양한 존재자들과 인간의 정신, 에스프리가 함께 결합되어서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주적 생명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정신과 분리되게 된 거야. 그게 인간은 이 자연을 어떻게 했어? 수학화했잖아. 그죠? 그게 어떻게 현대성의 특징인데, 이러한 현대 문화가 주는 다양한 새로운 사물들은 반드시 인간이 거부해야 될 어떤 요소만은 아니야. 시적 형식에 있어서도 독특한 산문 형식으로 현대시를 열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보들레르는 사유에 있어서도
현대 이전과 모더니티 이전과 이후의 경계선에서 그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결코 인간은 선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면적인 것으로 표현될 수 없다라. 깊은 심년 안에서 거기에서 우러나는 무한을 향한 동경을, 그게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것을 향한 상승운동을 소중히 생각한 게 아닙니다. 여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곳곳의 시나 작품들 속에서, 그죠? 주제들 속에서는 현대인들이 꾸미고 있는 그 방의 다양한 그릇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산업화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사물들을 그대로 그려놓고 그런 것들이 또 주제가 되는 발코니라든지, 응? 기계 문명이 주었던 그 사물들도 보들레르의 시의 주제가 되고 있다. 도시에서 우울증에 걸린 현대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보들레르한테는 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적 주의상스가 주는 쾌락 역시도 보들레르한테서는 무한과 만나는 어떤 상승운동과 연결. 이 점에서 이미 락강과 어떤 바타유의 사고를, 그죠? 선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성의 화장품 문화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화장한 여자의 어떤 여성의 그 아름다움에서 패티시적인 어떤 걸 느끼는 이런 장면들도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구분이 아니에요. 그 경계에서 인간의 삶의 보석을 찾아내는 이 보들레르의 위대한 상상력의 여행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경험해 보십시오. 아겠고 정말 좋은 시집이에요. 파리의 우울도 그렇고, 여행이라고 하는 거, 다른 장소를 간다는 거, 거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풍경들이 주는 삶의 다채로움, 그러나 거기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고독,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권태,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게 보들레르. 그 10년에는 선이 있는 게 아니고, 악이 있는 게 아니고, 악과 선의 저편에 잃어버린 낙원에서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벌거벗은 나체로서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생명의 어떤 잠재적인 게 숨어있는 여기로부터 보석을 찾는 재밌죠,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길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두운 암흑일 수도 있고 빛이 없는 바닷속 깊은 어떤 깜깜한 바닥이 없는 그런 곳일 수도 있지. 거기로부터
보들레르는 항상 무한을 향한 상승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무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보들레르가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무의식적 충동,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충동, 이런 것들은 존재론적으로 그 깊은 심연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식 밖에서 이 우주의 생명체를 봐도 빛과 어두움이 있듯이 거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징들을 보들레르는 자기의 상상력을 통하여 무한을 향한 우주적 힘으로 엮어내고 있다라는 거기에는 쾌락과 주의상스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깊은 심연의 어두움까지 포함하고 있다. 재밌었죠, 그죠,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보들레르 첫 강의인데요. 존재론만을 좀 깊이 있게 다뤘고, 세부 강의는 또 나중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저녁 보내시고요. 어디에 계시든 존재의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한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스!